사이 별에 뻗은 것 같은 달라진 그대 모습 바라볼 뿐 한마디만 뭐 하고 서로 눈물만 가득 줌마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 가요계에서는 줌마가 대세입니다. 네. 예. 줌마의 응원이 없이는 이 가요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. 그렇죠. 예. 다 같이 한번 우리 전승희 콘서트를 응원해 주시는 뜻에서 박수와 함성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예. 아유, 막강한 파워입니다. 네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오랫동안 MC를 하면서 많은 가수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후배의 가수가 바로 전승희 씨입니다. 네. 이 전승희 씨가 다른 노래는 가수이기 때문에 뭐 다른 평이 또 뭐 달리 있겠습니까? 그죠? 네, 네. 예. 인간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. 네. 굉장히 인간적이고요. 그래서 제가 참으로 좋아합니다.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또 선배들이 또 모자란 점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도와주고 참 인간성이 참 돋보이는 그런 후배 가수이기 때문에 네. 참 제가 많은 가수들 가운데서 특히 눈여겨보고 네.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승희 콘서트를 제1회 콘서트를 갖게 됐지 않나 생각하면서 괜히 제가 진행을 맡게 됐고 또 그 진행을 맡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, 전승희 씨는 매력적인 저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. 네, 네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. 작사, 작곡 그리고 MC 보는 능력까지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싱어송라이터에서 네. MC까지 볼 때도 보면은 좀 무게 있게 잘 하시더군요. 네, 예. 잘하시죠. 네. 자, 오늘 전승희 씨의 히트곡과 음악 여정을 이제부터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.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
나훈아 씨와 남진 씨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두 사람의 노래를 끊임없이 꾸준히 부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. 네. 자, 이번에는 어린 시절 전승희 씨의 가수의 꿈을 키워준 네. 네. 그런 노래들이죠. 우리 두 사람의 노래를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네, 전승희 씨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오세요. 지금